일반적으로 이제 이론을 얘기할 때, 뭐 간사론 자체를 아주 나쁘게 얘기하는 게, 특히 여자 사주의 간사론적을 아주 안 좋게 얘기하니까 이제 그런 쪽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간사론적 그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아이유씨 부님 잠깐 얘기했다 이렇게 간사론적 그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생각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금 여러분들이 사주 보는 관점이 지금 뭔가 잘못돼 있어요. 지금 사주 보고 지금 간사론적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지금 아이돌님께서 자기 사주가 간사론적이라고 얘기하는데 간사론적 사주 아닙니다.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주를 잘못 보는 거예요. 천간지지에 구분이 안돼 있어요. 문제 있는 거죠. 어떻게 천간을 지지? 왜 어떻게 같아요?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제프리님. 제프리님 사주도 마찬가지인데, 이 사주도 간사론적 아니에요. 그래서 일부러 지금 꺼내어서 얘기해 주는 건데, 일부러 지금 제가 꺼내는 거예요.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수정해 드리려고. 보면, 간사론잡의 개념이, 그러니까 이게 참 문제, 이론적인 정립이 제대로 안된게 문제거든요. 이론적인 정립이라는 게 책임, 그러니까 하여튼 명쾌한 어떤 확실하게 개념 정리가 안된 상태에서 무조건 그냥 천간지지 포함해가지고 관살이다. 자, 우리 아이디오님께서, 그러니까 아이디오님께서는 기토가 떠 있고 밑에가 관성이니까 정관편만 돼 있으니 간사론자 얘기하는 거 충분히 뭐 본인 얼마든지 많은 사람들 그렇게 이해가 갈수 있는데 천간에 무토기토 떠 있어야 간사론적이에요. 안 그래요? 여기가 무토가 떠 있을 때 천간에 요 지지에 있는 무토기토는요. 이게 또 천간하고 똑같은 게 아니에요. 같은 개념으로서 관사론잡 예를 들어 기토가 사람이다 남자 다쳤을 때 여기는 남자가 아니에요 밑에 있는 거는 그러니까 남자가 아니라는 거는 여기 똑같은 기토하고 똑같은 입장에 서 있는 형태의 남자가 아니란 얘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하이에스트 프레임 같은 경우에도 진토하고 기토는요 각 각각 남자의 모습으로 이게 여자 사주니까 남자의 모습을 보는 게 아니에요. 잘못 본 거예요. 이게 일사주도 무토가 떠 있어야만이 그게 간사론잡이 얘기하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이론 가지고 지금 여러분 생각하고 계신데 대부분이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건 지금 사실 그 이론적 체계만으로도 아주 기초적인 이론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아주 잘못돼 있어요. 그래서 관사론잡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하이에스 프님 왜 죄송해요? 죄송해 못했네 죄송해 죄송할 일 하나도 없어. 죄송할 일 하나도 없어. 다들 그렇게 알고 있어요. 어떻게 천간하고 지지 어떻게 같아? 아니 남자도 관사론잡이 있긴 있죠. 관사론잡이라는 건 그냥 관이 정관표관이 이래서 두 개의 동시에 있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남자에서 상관없어요. 하지만 여자는 관성이 남편이니까, 남자니까 이제 관사론점에 대해서 어떤 안 좋은 쪽으로 얘기를 많이 하는 거고요. 안 좋은 쪽으로 얘기하는 거고. 뭐 남자들 같은 경우는 그런 의미가 없죠. 시지의 정관 딱한개 있는데 어떤 쓰임새? 그거 가지고 어떻게 얘기해요? 시지의 정관이 있다는 자체 가지고 그 어떤 관인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말로써 표현하는 게 쉽지 않아요. 사실 놓고 얘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돌이니까 일부러 봐드린 게 뭐냐면 대부분이 이제 그렇게 알고 있어. 아이돌님이라든지 우리 하이세프님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다들 사주를 그렇게 알고 있단 말이에요. 달라요. 천간하고 지지금이가 다릅니다. 천간은 기고 지진 질이에요. 기와 질이라는 자체는 기는 에너지적 개념이고 질은 실제로 만들 수 있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천간 자체는 일간하고 같이 자 일간 다 와요. 보면 여기 일간이잖아요. 계수 일간이고 일간하고 이렇게 말하자면 나란히 천간에 떠 있는 거는 일간이라는 존재적 개념이 어떻게 이제 존재를 생각합니까? 일종의 말하자면 사람의 개념으로 지금 존재를 얘기한 거잖아요. 일간은 나라는 존재의 개념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관이라는 자체는 이제 남자라고 규정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사람의 관점인 거죠, 여기서는, 천간에서는.
일간이라는 자체, 여기서 쉽게 얘기하면 그거, 일간이라는 건 나를 말한 거고, 남자, 그러니까 여자 사주에 관은 남자니까, 똑같은 남자, 여자 개념이 천간에서만 규정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무토가 돼 있으면, 또 이것도 남자일 수도 있죠. 평관, 정관, 이렇게. 남의 남자, 나의 남자,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위에서는. 하지만 지지에서는, 이건 남자가 아니고요. 관성, 여기 관성 남자가 아니고 관의 형태. 일종의 기토가, 일종의 이제 여기 이제 뿔이라는 형태로 얘기하기도 하고요. 이 뿔이라는 의미보다는 사실 이제 12운성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원래는 지지는. 예를 들어서, 지금 이사주 가지고 얘기가 더 나을 것 같은데, 이사주는 여기가, 을목이, 여기가 간봉이라 치자고요. 을목이 여기에 있으면 이제 뿔이 내린다는 자체로 본다면 여기 12운성적 개념으로 얘기해야 되거든요. 12운성으로 여기 일지를 비교한다라면 일지에 술토면 이제 묘지거든요. 갑목이면 태집 이런 거, 묘술 양지. 갑목이면 여기 양지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비견겁적 일종의 관성이 지지의 어떤 형태, 12운성은 어떤 에너지적 개념, 힘을, 어떤 에너지, 힘을 가지고 위에 올라와 있느냐를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토가 해수에, 기토가 진토에 어떤 힘을 가지고 있냐. 그러면, 기토가 지금 진토를 보면, 이것도 사실 이건 굉장히 약한 거예요, 기토가. 진토라는 자체로 비교하면. 근데, 자기가 앉아있는 모습은 강한 자리거든요. 여기는 이제 생지라는 자리고, 기토가, 유금에. 이 기토가 진토에는, 12운성으로 굉장히 약한, 나약한 자리에 앉아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보는 남편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나약한 모습을 보는 거거든요. 또 이사주에도 보면, 이사주에 내 남편은 해수의 역할적 개념이란다고 본다면, 이제 일단 음간 12운성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12운성으로 보면 안 돼요. 인간 12운성 개념이 좀 오버가 잘못 그려져 있는데, 이 기토는 해수에서 자기 역할을 충분히 할수 있는 역할을 가지고 있고, 또 앉아있는 곳에 강하게 앉아있기 때문에, 이 사주는 남편을 어떤 식으로 보냐면, 나름대로 능력적 부분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남자의 모습을 보는 거고, 여기서는 내가 도와줘야 된다는, 여기 임진일주 같은 경우는 내가 남자를 좀 도와줘야 된다는 입장의 남성일 여지가 더 많다라는 거죠. 왜? 앉아있는 자리가 진토지만, 앉아있는 자리 힘의 세계 개념인 거지, 이게 남자가 아니라는 얘기라는 거예요. 이해가시나요? 이해가시나요? 남자가 아니라, 남자가 어떤 모습으로 힘의 세기로 앉아있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해석을 해드리는 이유가 워낙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어, 사주를 보기 때문에. 그냥 아니다라고 얘기하면, 에이씨, 또 웃기는 소리 하고 이랬을까봐서 해석까지 해드린 겁니다. 자, 요거 한번 봅시다. 우리 김일살님 사주가 정확하게 이제 관사론잡인데, 자, 봐봅시다. 관사론잡이라고 뭐 이상하게 산건 아니에요. 자, 한번 봐봅시다. 자, 김일살님 사주예요. 일단, 계수일간이고요. 무토가 떠 있고, 기토가 떠 있고, 이게 관사론잡 사주예요. 이걸 가지고 관사론잡 사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주도 관사론잡도 아니고, 이사주도 간사로운 사주가 아니고요. 이사주가 간사로운 사주예요. 그러니까 기토 무토가 떠 있잖아요. 이건 일종의 이 사주 기토 일간 여자 사주니까 기토 일간 입장에서 일종의 말하자면 이제 정관 평관이 다 있다라는 존재의 개념으로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세 가지 관점을 봐야 돼요. 자, 굉장히 이제 여러분 완전 막 공부를 시키고 있네. 우리 여러분 완전히 학습을 시키는 날인가 보다. 내가 조금 잠시만요. 공부를 좀 시키고 있네. 하여튼 자, 학습 시간 한번 해봅시다. 그래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거를 제가 좀 수정 보완해 드릴게요. 이 사주에는 세 가지 관점을 봐야 돼. 세 가지. 세 가지가 뭐냐? 첫 번째, 무토가 임목에 앉아 있는 거. 무토가 유금을 봐야 돼요. 이거. 또, 기토가, 두 번째, 기토가 미토에 앉아 있는 거. 기토가 유금을 보는 거예요. 자,
일지가 배우자 궁이기 때문에, 일지가 배우자 궁이기 때문에, 지가 앉아있는, 무토가 앉아있는, 무토가 월주에서 앉아있는 가장 큰 놈이죠. 그죠? 가장 강력한 자리죠. 그럼 여기에서 결혼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강하죠. 월주에 떠 있는 에너지가 굉장히 강하니까, 이게 나를 지배할 만한 여지가 충분히 있죠. 근데 무인으로 앉아 있잖아요. 무인 자체가 앉아 있는 게 굉장히 강한 거죠. 그죠? 무인으로 앉아 있다는 거는 장생지에, 무토가 장생지라는 형태로 앉아 있기 때문에 힘이 굉장히 세게 앉아 있는 거예요. 뭔가 항상 솟구치는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계유일주 입장에서는 무토를 자기 모습으로 사는 모습으로 보다가도 내 곁에 오면, 집에 들어오면 무토가 유금에 앉아 있는 모습으로 온단 말이에요. 사지죠? 사지. 그러니까, 밖에서는 왕성한 능력자로 보지만, 집에 들어오면 사지라는 속성은 어떤 거예요? 에너지를 발산하고 막 이렇게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보다는 정신적으로 지배하는 역할을 나타나니까 나약하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그냥 정신적인 지배자 개념으로 볼수 있지, 뭔가 행동적으로 날 리드할 만한 사람은 보지 않겠죠. 그게 내가 여기하고 결혼했으면 그렇게 보는 거고요. 근데 자, 이 키토로 한번 봐보세요. 키토가 밑으로 앉아 있어요? 이 기미로 앉아 있으면 원래 이 기미로 앉아 있으면 목지라고 해서 여기보다 훨씬 세게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기미로 앉아 있다고 해서 기토가 미토 앉아 있다고 해서 엄청 세게 보는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음간은 시분성적 관점이 굉장히 해석 자체가 잘못되어 있어요. 양간하고 똑같이 보면 안 돼요. 자, 그래도 어쨌든 기미로 앉아 있기 때문에 세게 볼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근데 이 기토를 이쪽으로 끌어당긴단 말이에요. 이쪽으로 끌어당기는 거는 기토를 유금에 대입을 시키죠. 그러면 이 기토가 유토보다 훨씬 더 세게 느껴지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내가 느끼는 남자의 모습을 보면, 집에 있는 남편은 참 착하고 순한 양반인데, 사람인데, 밖에 있는 남자를 쎄 보인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고, 그래서 무서워서 못 만나고 얘기할 수도 있겠고, 때로는 나를 완벽하게 지배해줄 남자는 밖에 있는 남자라고 거꾸로 생각할 수도 있겠고, 이제 생각이 왔다 갔다 하겠죠. 어떨 때는 남편이 너무 순둥이 같고, 때로는 내가 약해 보이니까, 예를 들어서. 약해 보이니까, 아이고, 내 남편 차라리 밖에 있는 남자들이 훨씬 더 낫다. 이런 생각할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생각이 나타날 수 있겠죠. 모든 사람은 자기 입장에서, 내 환경에서, 내 여건 상황에 의해서 판단을 생각하는 거니까. 이런 생각. 그러니까 이 사주가 나름대로 내 남자의 남편에 대한 생각이 왔다 갔다 할수 있어요. 때로는 밖에 있는 남자들한테 비교도 하면서. 그렇죠? 어차피 내게 아닌데. 그냥 비교만 하는 거죠. 이런 부분이죠. 그리고 뭐 무토가 영마 위에 앉아 있잖아요. 영마 위에 앉아 있고. 그리고 또요 사주를 보면 아까 얘기했죠. 기토가 이 기토 하나뿐이에요. 자기는 자기 자신은 어떻게 돼 있어요? 자기 자신은 아우 광진마님 회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기토가 자 아까 얘기했죠. 임수일간인데 기유로 앉아 있잖아. 이거 지 혼자 놀 때는 지가 막 이렇게 세요. 지 혼자 어디 밖에 나가서 자기 행동, 자기 생활할 때는 굉장히 강한 사람으로 봐요. 밖에 나가서 지 잘난 체다 하고 실질적으로 강한 사람이고 지 능력 발휘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 방식대로 사는 남자인데 집에 들어오면 내 남자는 연약해 보이는 거죠. 왜? 기토는 이쪽에 대입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 기토가 진토에 세게 보면 절대 센게 아니에요. 진토에 앉아있는 기토는요, 뭐 겁제 아래 앉아있다 해서 왕진, 이런 얘기 하면 큰일 나요. 그런 소리 아니에요. 굉장히 나약한. 기토는 가을과 겨울에 자기 힘을 써요. 여름에 힘을 얻기 시작해서, 기토는 여름에 복사열을 받아들이기 시작해서 가을에 완성해 하거든요. 그 가을에 완성한 걸 어디다 써요? 언제 다 써요? 소진해요? 겨울에 다 소진한단 말이에요, 기토는. 겨울에 다 에너지를 소진하고 봄 되면 어떻게 해요? 봄 되면 그때 완전히 기진맥진한 상태예요. 그럼 진토를 계절로 보면 봄이잖아요. 그럼 봄이란 자체는 아니 내 에너지를 다 쏟아 부어버렸기 때문에 이 기토는 정말 힘없는 기토의 속성을 갖고 있다고 보는 거죠. 근데 힘없는데 그냥 떼쓰는 애기 같은 거죠. 떼쓰는 애기. 임수가 볼 때는.
사실 사주 보는 거 12운성, 12생살 하면 굉장히 사주셔요. 어려울 것도 없습니다. 근데 이제 잘못 알고 있는, 오해하고 있는 12운성, 12생살 해석 자체가 잘못된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마누라 앞에서는 연약해진 그대, 이렇게 봤는데, 물론 맞는데, 자, 이것도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 하이스 프로님이 마누라 앞에서는 연약해진 그대라는데, 사실은요, 남편이 나한테 그렇게 한 것도 물론 맞아요. 근데 내 팔자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내가 내 남편을 그렇게 만든 거예요. 내 앞에서는 너는 약한 남자야라는 자체를 뉘앙스를 끊임없이 줬기 때문에 그런 모습으로 행동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내 남편이 약 강하더라도 내 앞에서는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런 이 뉘앙스, 그런 쪽으로 자꾸 유도를 했어요. 살면서 계속적으로 너는 내 앞에서 약한 모습이어야 된다는 어떤 암시하면서 그렇게 기르는 거죠. 그래서 내 남편은 내 앞에 오면 약한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게끔 돼 있는 모습으로 내가 그거 바로 뭐래요? 그게 바로 뭐라고 그래요? 그게 갑자기 말이 생각났는데. 가스라이팅인 거죠. 그러니까 내 팔자에 있는 모습으로 남편을 가스라이팅 한 거죠. 내 남편이 가스라이팅 다한 거예요. 모든 사람은 내 팔자 안에 있는 모습으로 내 앞에 있어야만이 당연하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이상한 남편인 거죠. 저 남편 도대체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 맨날 이러는 거예요. 내가 내 팔자에 있는 모습, 그러니까 내 팔자에 남편이 앉아있는 모습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공부를 진짜 기가 막히고, 오늘 완전 공부 시간이다. 원래 이 김일살님 사주를 봤을 때, 밖에 나가 있는 내 남편 엄청 세고 강해요. 근데 내 앞에만 들어오면 고개 숙이는 남편이 될 수도 있는 모습을 본다니까. 밖에서는 강한 척 하는 거 인정하는데, 집에 들어오면 그 모습 나한테 보이면 내가 용납 못 하거든. 그래, 남편 집에 들어오면 어떻게 행동하겠어요? 집에 들어오면 있잖아요. 그냥, 그래, 우리 마님은 충성해야 돼. 이렇게 보일 거 아니에요. 개념적으로 본다라면. 그걸 내가 가스라이팅 한 거죠. 그래서 내 팔자 있는 모습으로 남편이 그 모습을 보이며 살면은 속상하고, 아, 언짢다 그러면서도 그 모습이 이쁜 거야. 미워도 밉지가 않다 그래요. 결국은 내 안에 있는 모습으로 갖춰줘야만 네가 내 거인 거예요. 참, 이 사주를 알면요. 인생 참 재밌습니다. 모두가 내 기준에 살아요,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은 내 기준 속에서 남편을 그렇게 끼워 맞춰 살아가고 그런 거예요. 은설이니? 모든 사람은 다내 방식에 의해서 사람을 짜맞춰요. 내 마누라, 내 남편을 다, 내 안에 있는 모습으로 딱, 이게 그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끊임없이 질타를 하는 거예요. 잔소리하고. 그 잔소리 의미가 뭔지 알아요? 가스라이팅 하는 거라니까, 잔소리가. 왜? 내가 원하는 모습대로 해줘, 이거거든. 저이 사주 가지고 한번 봅시다. 우리 은철리님 사주인데. 자. 을목 입장에서는 이제 경금이 남편이거든요. 경금이 남편인데, 경금을 끌어당겨다가 해수에 몰입을 시킨 거죠. 그러면 경금 해수의 사지예요. 아, 사지가 아니라, 병지예요. 병지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 병지라는 특성으로 나는 내 남편을 지속적으로 그냥 그렇게 봐요. 근데, 자, 원래 여기의 모습으로 병지를 보는 거고, 근데 내 앞에 여기에 유금으로 있잖아요. 유금이 이제 월지의 유금 자체는 사실은 내 남편은 굉장히 강한 카리스마를 가진 아주 의지가 굳고 강한 남자예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생각하냐, 남자를. 너는 밖에서는 대단한 놈이어야 되지만, 안에 들어와서 나한테 강한 척하면 넌안 돼. 이 자체가 전제되어 있어요. 넌 밖에서는 강한 놈이고, 아, 저 놈이라 죄송합니다. 밖에서는 네가 능력을 네 마음대로 발휘해. 나 인정할게. 근데 집에 들어와서는 어떻게 해야 돼? 나한테 꼼짝 말아야 돼. 나한테 그냥 너 강한 척하면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죠. 밖에서 모습과 집에서 모습 달리 해. 이거예요. 나한테 가서 강한 척하는 것도 용납 못해. 이런 거예요. 유금으로서 모습은 인정한다. 이거. 네가 밖에 나가서 잘하는 거, 열심히 사는 거, 그야말로 남자로서 카리스마 있는 거, 확실하게 어떤 그런 능력적 모습을 보여주는 거, 멋쟁이. 인정하겠다. 이거야. 네가 밖에서 그러는 거니까. 집에 들어와서 똑같이 행동한다? 아유, 씨, 말도 안 돼. 네가 나한테 감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죠. 승질낸 거죠. 딱이네. 딱이네. 하이세프리며 비슷하지만 틀려요. 비슷하지만 다르죠. 비슷하지만 맞네, 맞네. 비슷하지만 맞네, 맞네. 근데 여기서는 유구문으로 떠있기 때문에 존재감 자체에 굉장히 인정하는 거예요. 좀 조금 다른 게 뭐냐면 그 존재감이라는 게 달라요. 이 사주에서 존재감은요, 을해일주 계유월의 존재감은 실질적으로 굉장히 내 남편의 파워 자체를 인정하는 쪽이죠. 여기는 근본적으로 내 남편 파워 자체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냥 밖에서 네 잘났다고 생각하면 살이 있는 거고, 밖에 나가서 네 잘난 모습으로 사는 거에 대해서 너 인정할게 이 정도고, 여기 이 사주는 을해일주 사주는 밖에 나가서 확실하게 능력과 자신감 있게 그야말로 어떤 자기의 주장대로 세상 살아가는 내 남편이라는 자체를 인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집에 들어와서는 그러지 마 이거예요. 집에 들어서 나한테까지 강한 모습 보이는 건 용납 못해 이거예요. 다르죠. 아이스프림 사주 같은 경우에는 밖에서도 강한 모습 으로 아닐 거라는 생각할 수 있는데, 지 알아서 잘난 척할 거야. 이런 망연한 이런 거죠. 지 알아서. 자, 이런 모습이 내 남편 속에, 내 팔자 속에 써 있는 내 남편의 모습이잖아요. 내 팔자 속에 써 있는 내 남편의 모습인데, 실제로 내 남편이 어떤 모습으로 갖고 있냐를 보면, 이제, 그게 이제 부부 갈등에 나타나는 모습이 그대로 보이죠. 실제로 이제 이 속에 예를 들어서 은솔리님 사주에 남편 모습 딱 갖다 띄워놨다. 띄워놓는 순간, 어이씨, 이거 달라. 그렇지 않다 그러면 이제 미치는 거죠. 항상 부부 갈등이죠. 이게 이제 부부 갈등이 왜 나오는지가 써 있어요. 나는 내 모습대로 남편을 항상 그렇게 보고 싶어 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거꾸로 내 남편이 밖에 나와서 바보 같이 일한다. 내 남편이 아닌가? 이건 바보 같은 맨날 아이고 바보 같은 이러겠죠. 근데 밖에서 잘하고 안에서 속여 숙이는 모습이면 봐주는 거예요. 근데 안에서 큰 소리 치는 거못 봐주는 거고. 그래서 팔자를 보는 순간, 사주를 보는 순간 다써 있죠. 다써 있어요. 내 남편 결국 여기다가 궁합 보는 법, 지금 궁합 여러분한테지만 궁합 보는 법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럼 이 사주 딱 봐놓고 어떤 남편의 모습으로 앉아있냐고 딱 보고, 그게 12운성, 12진사를 모르면 못 봐요, 이거. 12운성, 12진사를 모르면 100만 알려줘도 아무 의미 없어요. 12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12운성, 12진사에 달라요. 그냥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12운성, 12진사의 이론적 체계는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종의 인터넷에 또 도는 12운성, 12진사라든지, 뭐, 일종의 유튜브에서 나오는 12운성, 12진사, 그거 제가 강의한 내용하고는 급이 달라요. 급이 달라요. 그거는 그거 가지고 수박거덜 이렇게 간단한 그런 부분과 절대 사주 볼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부분은 급이 달라요. 내용이 많이 달라요. 아, 일단은 그래서 이 사주를 딱 놓고서 남편의 모습, 남자의 모습, 예를 들어 이제 연애한다. 남자를 만났다. 이제 예를 들어 나이가 좀 어리다고 생각하고 남자를 만났는데 보자마자 답이 탁 나오죠. 이 속에 들어있는 모습이 남자가 아니거든. 그러면 일시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딱 발견하잖아요. 그럼 되겠나? 너 한두 달 만나 끝난다. 뭔가 유사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유사품이 있어, 갖고 나다니. 유사품이라는 게 비슷하면 다른 거 있잖아요. 빨간색을 만났는데 오렌지색 만난 거야. 비슷하지만 달라. 이것 때문에 계속 끊임없이 갈등하는 그런 사람들이 궁합보러 많이 와요. 왜? 유사품이니까. 비슷하니까 내 남자 같은데 아닌 거야, 이거. 유사품에 속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궁합보러 오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알려드리죠. 유사품이라고. 근데 그 정도는 결혼에 살 수도 있다고 생각, 살 수도 있지만 배려해야 되고 이해해야 되고 받아들여야 할게 많다. 포용해야 될게 많다. 하지만 이 정도 사주는 궁합, 이 정도 궁합이면 결혼해도 된다. 라는 얘기까지 해주죠. 왜 네가 고민 갈등하고 뭔가 인것 같은데 아닌 사람 생각을 왜 하는지까지도 얘기해드리죠. 호대 장문 재관 합살로 사업할 수 있는 이렇게 이제 어떤 말 가지고 얘기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 사주 놓고 얘기하지 않는 이상은. 저런 말들 있잖아요. 재관 합살인 이런 말들이 참 잘못돼 있어요. 정말 저런 어떤 말장난이라고 그러거든요. 말장난이라는 거예요. 어떤 합의돼서 사라졌다, 없어졌다, 뭐, 이렇게.
뭐 그런 쪽으로 얘기를 좀 많이 하는데 참 잘못된 일이에요. 이런 이론적인 부분들이 잘못된 형태에서 이론 말뿐인 이론을 만들고 사주 푸는 게 아니고 그거 가지고 사주 풀어서 적용을 시켜서 그거로 인해서 뭔가 이렇게 사주를 풀어줘야 되는데 이론만 갖다 막 냅다 막 뿜어내니까 끝없이 오류가 나오는 거죠. 제관합설 저말 의미도 없습니다. 아무런 의미 없어요. 아무런 의미 없어요. 실전적으로 사주를 놓고 얘기하지 않으면 호대 장모님 사실은 제가 뭐라고 얘기해야 되는 게좀 어려움이 있어요. 물론 저도 제관합설의 의미도 있긴 있겠지만 하지만 대부분이 저런 말의 언어 말장난에 불과한 얘기들이 많더라. 말장난에 놀아나면 안 돼요. 언어에 빨리 탈피해야 돼요. 말에 의해서 결국 사주가 안 보여요. 뭐 재생관이니 관생이니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말장난에 사주가 안 보이는 거예요. 뭐 하다못해 하물며 불교도 그렇잖아요. 불교도 결국 깨달으면 그렇잖아요. 뗏목 강을 건넜으면 뗏목 버리라고 그러잖아요. 뗏목을 왜 갖고 갑니까? 살불살주 다 그런 말이잖아요. 교외별증 살불살주 다 그런 말들이 뭐예요? 깨달으면 그걸 왜법 경전이 왜 필요합니까? 태우란 얘기예요. 하다못해 부처마저 태우란 얘기잖아요. 필요한 거예요. 결국은 이 말에 여러분들이 정말 사주를 못 보는 이유가 사주,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들이 사주 공부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주 공부하는 이유는 사주 풀려고 하는 거잖아요. 사주 이론 공부해서 뭐 하게? 어디다 써먹어? 국 끓여 먹어? 그거 가지고? 뭐 이론 가지고 뭐 어디야? 강의해 먹게? 사주 못 푸는 사람 또 만들려고? 계속 사주 못 푸는 사람만 만들려고? 그러니까 사주 공부하는 이유는 사주 풀려고 사주 공부하는 거예요. 아니, 열심히 수행하는 이유가 뭐예요? 수행하는 이유가 깨달으려고 수행하는 거지. 불교 공부 그냥 재미삼아서 공부하려고 불교 공부합니까? 아니잖아요. 똑같아요. 사주 공부는 사주 풀려고 사주 공부하는 거예요. 그것도 정확하게 잘 풀려고. 근데 말에 놀아나가지고 뭐 재생관이니 뭐 제다신약이니 관사론잡이니 이런 말에 의해서 사주 자체가 안 보이는 거죠. 사주를 못 보게 돼요, 그것 때문에. 자꾸 그 말이 떠올라서. 용신 잡느라고. 갑목이 용신이니, 을목이, 이 용신 잡느라고 사주를 못 보는 거예요. 사주가 안 보인다니까.